안녕하세요. 영화 살아있다에서 우준우 역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유아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 제가 역출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레퍼런스를 삼은 영화는 없지만 좀비 영화를 워낙에 좋아해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예요. 대략 연기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고 싶었던 영화는 조금 웃긴데 좀비랜드에서의 배우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생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이게 막 코믹 좀비물이죠. 대략 그런 작품에서의 표현되었던 인물들 간의 호흡이랄지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내뿜는 어떤 생동감 이런 것들이 영화 성질에 녹여내기는 막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볼만하다. 이 영화의 어떤 풍성함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연기 톤을 찾아가보고 싶다.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배우로서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배우로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여러 많은 분야의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또 특히 영화인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뭐 여러분들도 특별히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현장 자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독특한 풍경이 진풍경이 펼쳐진 것 자체가 상당히 색다른 느낌인데 이 영화가 어떤 생존에 대한 영화, 고립에 대한 영화,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, 탈출,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많이 뒤섞인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시국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공교롭게도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가져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고 어떤 시기에 보여지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 본질적인 것 외에 또 영화가 사회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운명 같은 것들 그 성질이 한편으로는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극장에서 그나마 조금 답답함을 해소하시고 시원함을 가져가시고 영화가 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강렬하게 가져가 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